TV.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전도하는 파이 주식회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기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기미는 어떻게 생길까요? 인체 조직은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자, 그중 대표적인 예로는 자외선의 피부가 노출될 경우 피부 조직 내 멜라노사이트에서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 생성으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 생성됩니다. 기미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부에 있는 멜라닌의 침착입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기미의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자외선. 둘째, 활성산소. 셋째, 호르몬 밸런스의 불균형. 넷째, 피부 턴오버의 불균형. 첫째, 자외선. 자외선은 기미의 원인 중 멜라닌의 과잉 생산의 최대 원인입니다. 두 번째,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체내의 세포가 산화되는 물질로 세포가 산화될 경우 피부의 노화와 기미의 발생이 쉬워집니다. 세 번째, 호르몬 밸런스의 불균형. 특히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증가할 경우 발생이 쉬워집니다. 네 번째, 피부 턴오버의 불균형. 피부 턴오버의 불균형에 의해 피부의 멜라닌 배출 기능이 저하되어 기미 발생이 쉬워지고 특히 수면 부족, 불규칙적인 식사, 운동 부족 등이 있습니다. 수면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를 포함하여 최소 5시간 이상 수면이 필요합니다. 꼭 참고해주시고요. 잠은 자야죠,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기미 최대의 적은 자외선이겠죠. 요즘 외출할 때 필수품. 자외선 차단제.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자외선 차단제는 SPF와 PA 두 종류가 있는데 SPF, UVB,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자외선이죠. 피부가 탄다고 하는 원인은 이 자외선 비파이며 피부가 빨갛게 되는 피부 염증을 발생시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합니다. SPF 지수 1은 같은 조건대에 약 20분간 보호를 하며 SPF 30이라는 것은 약 10시간, 1시간이 600분이죠.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A, UVA. 에너지 자체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피부 깊숙이 파고드는 자외선입니다.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콜라겐 변경 등으로 기미가 발생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것에 비해 PA 플러스는 2배, 플러스 플러스는 4배, 플러스가 3... 아이고 맞네. 시간적으로는 PA 플러스는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PA 플러스 플러스는 4시간에서 8시간의 차단 효과가 있지만 오랜 시간 바르고 있으면은 피부에 부담이 되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야노스 기기를 찾으러 가볼까요? Let's go!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야노스 기기를 찾으러 가볼까요? Let's go!